네, 미국 증시 고점에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증시는 2000선을 계속해서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변한 건 없는데 조금은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에 대한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생각보다 매수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채널 그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채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장기 평선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냈다가 이렇게 다시 뭐 이틀째 좀 밀렸는데 보면 요 채널 상단선 부분까지는 좀 가졌어야 될것 같은데 전고점을 돌파하고 돌파한 고점을 그냥 바로 쉽게 이틀 만에 내줬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렇게 그 작은 일봉상 채널 상단선을 보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가졌어야 될것 같은데 돌파된 고점을 지지하는 데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에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밑에 보시면 120일 이평선이라는 추세선 지지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더 이상 안 빠지고 뭐좀 의미 있게 반등해주면 뭐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 있겠고요.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하방에 지지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빠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세게 가져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조정이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었고 이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됐다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제 추세가 좀 나야 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라도.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기 추세가 못 내고 횡보가 길어지면 그야말로 횡보가 아주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고점대를 만드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추세를 내줘야 된다. 근데 추세를 많이 못 내주면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장기 추세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낙폭 확대하거나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아직도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긍정적인 가운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자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국내 증시 바로 또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과연 2000선 이제는 안착이 가능한가 여부일 텐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지금 2000선 위에서 3일 연속 지금 지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안착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글쎄, 저는 2000이라는 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그런 어떤 2000뭐 이렇게 그 단위가 바뀌는 숫자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심지어 분기점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2000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그 가격대 지지장이 강한 게 있기 때문에 2000그 자체가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좀 저항대 부근에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2000에서 2050포인트, 2010에죠. 2010에서 2050포인트 때가 과거 지금 3년 동안 중요한 이제 저항대였거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이제 2011년 고점에서 작년 고점 연결한 추세선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가 약 2027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 한 2030포인트, 2020에서 30요 사이 정도가 사실은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면 작년 고점에서 그은 하락 추세선이랑 지난 4월 고점 때가 약 2000에서 2014 정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정도의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재상승 시도에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열어둬야 될 거는 1980 정도까지 가능은 하다. 물론 거기까지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 밑으로 밀리지 않고 좀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대략 한 2주 내로 한 2027에서 30 정도까지 가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밀려서 한 1980이나 뭐 크게 밀리면 1950 정도까지 지지 확인하고 상승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고점 저점 이렇게 높이면서
주봉상 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거든요. 올해 2월 달부터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약 203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1960이나 이 정도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최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2030을 넘는 흐름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 짧으면 1980, 크면 1960 정도까지 다시 조정 후에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추세가 강화되는 거. 이 채널 상단선을 좀 뚫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 2050을 돌파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큰 추세가 날 수 있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미 이게 장기간 횡보가 진행됐고 삼각형 수렴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뭐 올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큰 추세가 있을 수 있을 네네. 거다. 다만 올해 하반기 연말이나 내년 정도가 아마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막 그런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주가 등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뭐 스윙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단기 조정이긴 하지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상승해서 뭐 한 2주 정도 내로 한 2030, 2020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서 1980 정도가 지지가 돼서 다시 뭐 추세를 좀 강화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흔들린다고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단기 매매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겠네요. 일주일 전에 뭐 어버이날 바닥 찍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더 빠질 것 같아서 주식 팔고 지금 샀는데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이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주가에 관련 없이 홀딩을 하시는 게 네. 사실은 어쨌든 크게 보면 상승장이 분명하니까 예, 그런데 폭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선의 안착 여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2030과 그리고 밑으로는 1980의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업종별로도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순환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세하게 어떻습니까? 예, 뭐 업종도 항상 지수랑 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전기전 접종 차트 보시면 전기전 접종 차트도 이 고점에서 근,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었죠. 거기서 근 이 하락 추세선 저항에 정확히 걸렸어요. 지난 4월 말에도 여기 저항으로 빠졌고 또 내려왔는데 보세요. 여기 지지가 지난 2, 3월 고점 때가 지지가 돼주고 이번에 여기서 반등해 줬거든요. 분명한 레벨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120일, 60일 이평선도 지지가 돼줬고 그렇게 보면 지금 또 전고점 저항이나 하락 추세선 저항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만 확실한 레벨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 후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가능하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시간이 뭐 짧으면 뭐 한 달, 길면 뭐 한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어쨌든 저점이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어떤 진통이 마지막 진통 과정이 아니냐 생각되고 단기로 보면 분명히 저항이죠.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올라와서 전저점 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금 이전 고점 때 박스 상단선 저항에 근접했어요. 여기 121평선도 저항이고 4,000포인트죠. 지수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여기 근접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상승할 폭은 있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어렵고 이거 돌파하려면 또 나름대로 시장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송장비 업종 지수는 하락 채널 하단선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지난 2, 3월 박스 하단선 여기가 저항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돌파 가능하다고 보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등락이 필요하고요. 금융업종 지수도 지금 박스권 상단선을 딱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 5월 초 저점이 박스 하단선이었고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주요 업종 지수들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대부분 네.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쭉 바닥권에서 반등은 했는데 뭐 그닥 아주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을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예.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4년에 걸친 박스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저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그래서 그리고 또 고점도 이 560포인트 고점을 일단 베끼고 다시 내려와서 550포인트가 지지가 돼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돌파였고 우리는 이 작년 고점까지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일단 550포인트만 지지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거라고 보이고요. 단기라기보다는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이 지금 최근에 고점 저점 찍은 단기 레인지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은 좀 지금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류하실 네.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로 보면 이 5년에 걸친 횡보를 뚫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뭐 4분기나 내년 정도 되면 코스닥 시장에 아마 큰 불이 붙지 않을까. 그러나 적어도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놓고 보면 횡보거나 조정이거나 그럴 거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전망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